자, 지조의 2경기입니다. 진영수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경기를 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타이밍 잡고 흐름 잡는 데만큼 다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진영수 선수 승률 깔끔하고 좋죠. 네, 특히나 저그전에서는 7승 4패 63%. 특히나 모든 종료전에 평균적으로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저그전 스페셜이 저그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말 적수 없고 라이벌 없던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도 꺾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신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력을 이제는 스타리그에서 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다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능성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스타리그 3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지난 그 시즌3 스타리그에서 한동욱 선수에게 뭐 아쉽게 16강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의 뭐 테란전의 경기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전히 온게임 매출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좀 살도 좀 많이 좀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 네. 비해서는 좀 많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뭐 그리고 박성준 선수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물치 올라간다면 10연속 진출 최소의 그렇죠. 10연속 진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린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진영 선수, 박성준 선수 오늘의 지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력 얼마만큼 준비해왔을지 롱기베스트 2입니다. 자, 경기 보겠습니다. 7시 진영의 파란색 테란 진영수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진영수 선수 7시에서 시작합니다. 3시에는 바로 박성준 선수가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 3시에 적입니다. 박성준 선수가 오늘만 올라가게 되면 정말 스타리그 전체의 최고의 기록이죠. 10연속 스타리그 진출. 질레트베에서 스타리그에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병민 선수가 다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병민 선수가 올라가면 혼자가 독보적으로 10연속 스타리그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의 그런 욕심이 분명히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뭐 스타리그 개근상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만들어서라도 줘야겠습니다. 10번 어떻게 연속으로 올라갈 이렇게 가능성이 9번 연속 올라가는 것도 이게 정말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3연속 하면 그 승리하면 골드 마우스 이런 거 준 것처럼 사실 뭐 어디 가도 10번 가면 한번 공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음 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이런 건 안 되겠죠. 공짜 한 번 주시고 이런 건. 네. 근데 어쨌든 그 박성준 네. 선수는 부진했던 그 순간에도 스타리그 올라가 있었어요. 참 네. 그런 게 가장 부진한 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승을 했던 선수고 두 번이나 게다가 결승을 세 번이나 올라간 선수 아니겠습니까? 홈게임 스타리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한 4강은 가야 박성준 선수가 이번 시즌에 기본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급이 우승자급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한 16강, 8강 이렇게 떨어지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두 선수가 그 아이스테이션 듀얼 토너먼트와 2005년도 프로리그에서 만났었는데 네. 네,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박성준 선수가 앞섭니다. 그때 듀얼 H조 5경기에서 진영 선수가 이겼다는 거는 약간 안 좋은 기억을 한번 줬던 거네요. 박성준 선수에게 일단 안마당 가구의 처리 남자분의 환성이 들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인상이죠. 불 네. 네, 그리고 요새 MBC 게임 피어로팀은 빨간색이 유행인가 봅니다. 치어풀도 아주 빨간 빨간색은 어떤 또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MBC 게임 이미지와 또 좀 맞네요. 그리고 또 진영 선수의 플레이는 특히나 외모도 그렇고 여성 팬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박성준 선수는 시원하고 남성들이 보면 우와 하면서 소리를 질러주고 싶은 네. 그런 플레이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치어풀 딱 나왔을 때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꽃보다 영수, 체리향 영수, 뭐 딸기향도 있나요? 무슨 향이? 뭐 향이 많네요. 하여튼 뭐 여성분들의 가끔 저도 진영 선수 보면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모성애를 자극시키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네, 그렇죠. 네, 어쨌거나 현재의 움직임은 네. 뭐 일반적인 옹기는 수트에서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아예 머린 한기도 없는 가운데 진영 선수가 과감한 더블 커맨드를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오. 여기서 박성준 선수는 저글링 두기 뽑아도 손해입니다. 네, 출발로 본다면 말이죠. 네. 네, 그래도 좀 저번에 두 기는 기본으로 생산을 해야 상대 기지 앞에 가져다도 두고 네. 저 일꾼 잡아야죠. 네. 세 번째 처리. 네, 요즘에는 저글링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쓸데가 없는 저글링 괜히 나왔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두기 이후에는 드롭만.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 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지금도 일단 저글링 두기만 뽑았어요. 좀 테란의 롱기누스에서 이 빌드가 정말 이게 너무 좋죠. 네, 지금 이런 롱기누스2에서 이런 플레이는 진영 선수 역시 아 이번 경기도 또 찌르겠구나. 아주 그 좋은 타이밍에 찌르겠구나. 이게 딱 감이 올 정도로 진영 선수는 타이밍이라는 부분에 정말 특화된 선수예요. 네, 진영 선수 정말 바늘 같은 타이밍. 아 그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베럭스를 세 개째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앞마당을 원배력으로 이끌 맞고 더블을 하면서 3배력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뮤탈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저그들이 멀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맵이 오래되고 태양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 자체 아예 당하진 않거든요. 멀티할 타이밍이 정확히 마린이 가고 뮤탈 리스크가 나온 다음에 멀티를 하게 되면 또 럴커가 나오는 그 공백기 그 시간 동안 태양에 공일업되고 이렇게 찌르면 힘들어진다는 점이 이 맵에서의 저그가 힘든 점이에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진영 선수의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이 바늘가드 같은 그게 뚫리려면 다른 저그들과 마찬가지로 드롬 아주 그 풍요롭게 부자로 플레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박성준 선수는 투신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네. 이 선수는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서 가나는 플레이를 특히나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부여하게 갔다가 한 타이밍에 밀릴 수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넷 병력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상대편 계속 파악하는 진영수. 거의 뭐 비슷한 듯 보이지만 테란들의 빌드의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신 유행은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엔지니어링 베이를 올리기보다 보다 더 많은 마린의 수를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저그가 레어를 가면서 몰래 하는 멀티에 대한 차단 이런 것이 주요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공격 시작됐는데 지금 타이밍에 성크를 늘리면 늦을 수가 있거든요. 출발했는데 네 지금 성크는 있어야죠. 성문에 보이나요? 정문에? 지금 정문 열렸네요. 지금 이거 못 맞거든요. 근데 이거 저글링으로 막을 생각인가요? 근데 저글링으로 안 돼요 이게. 봤죠? 저글링 한 개로 봤는데 아 이거 위딩이네요 지금 앞에. 많이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 성크 두 개는 이미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죠? 들어가죠? 밀쳐 들어간 진영 선수 일단 오버런드를 파괴시키고 이게 진영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런 찌르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성금도 하나 없다 이렇게 당하게 되면 저 헌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이용해서 메딕이 3개나 돼요. 기가 막히네요. 진영 선수의 불꽃은 다릅니다. 그래도 그렇지 오버런드가 언덕 위에서 확인을 못했나요? 그래도 이거 너무 허무하게 아래쪽으로 지나간 것을 방어했네요. 네, 이거는 박성훈 선수가 긴장해서 놓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오버로드로 진출하는 것만 봤어도 그때 봤다면 성크를 당장 지었을 텐데 그러고도 한참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기 이기면 진영 선수도 이 타이밍에 끝날 줄은 몰랐다라는 오히려 압박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걸로 경기를 끝낼 생각까지는 사실 탤런트들이 못하거든요. 앞마당 깨지고 남은 건 저글링 두 번째 처리 노립니다. 진영수 네. 저글링들 완전 녹아버려요. 박성민 선수가 너무 강심했어요. 진실 못 버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제가 좀 놀랐긴 한데 성급 콜론이라든지 상대방이 나오는 진출 첫 번째 진출을 몰랐다는 것. 물론 진영 선수는 그런 타이밍 노린 건 역시 진영수의 타이밍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늘같이 아주 날카로운 타이밍 에스텍스 올의 진영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잡고 승자전에 진출합니다.